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코로나 중에도 그렇게 좀 해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실내가 아닌 밖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정말 기록적인 장마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천 지역에 그 장마 시작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그 산양 유명 산양리에 더두지 뚝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피해가 커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찾아뵙는 일을 잠시 좀 멈췄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제 매일 그 복구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분들, 또 군인 장병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을 함께 잡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점점 단단해지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을 찾아뵙는 이유는 사실 굳이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행정이라는 거가 시민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생활 여건들, 환경들을 생활하시는데 좀 편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행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했지만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손쉽고 더 근본적인 그 방법은 시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는 걸 직접 듣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를 우리 행정 수요로, 행정 숙제로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드리면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불편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아파트 주민분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그쪽에 더 집중해서 찾아뵙는 이유는 그동안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나 저의 선배 시장님들이나 대체로는 그 예전에 전통 마을들 그 주민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거기에 마을 해결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데이터를 보고 하면 분명한 것이 지금은 우리 이천도 굉장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는 그 많은 시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건데 어떻게 그 균형도 안 맞는 거죠. 해서 그동안 그 행정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균형이 잡히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활하시면서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분들께서 행정을 모르시죠. 몰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불편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의 숙제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연구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는 걸 하고 제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고 꼭 필요한 그 답변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라 좀 나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기록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마 피해가 없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같은 지역사회, 이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민분들 중에서 수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으로라도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까먹었어, 네.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시혜원 이규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때 아닌 재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수록 우리가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런 재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구 현장에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서 또 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따뜻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죠. 주민을 함께 소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행정들이 과거에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 이루어져 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아파트 이번지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 유흥식 노인의 회사.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임주복 부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김진국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소장 양주경 부장님. 네, 소장님. 그리고 저 총장 이효빈입니다. 네, 저희 아파트는 2005년 10월에 그 입주를 하여 지금 15년 차가 되었고요. 이웃 간의 화합 및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326인데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의 그 테레비가요. 예. 테레비가 또 오래돼서 신형이 신형이로 좀 하나 해주셨으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인치짜리죠? 빨개? 큰가요? 아주가 큰데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경로당에 있는 건데 그 방에 안. 아, 방 안에. 그런 방에. 나는 좀 별로 그렇게 있었나? 나는 아버님들하고. 오늘은 이제 예, 부르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떠오르고 예, 한번 가서 그냥 또 보겠습니다. 예. 저 이재홍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파트가 2004년도에 여기 입주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파트가 130, 230, 또 여기서도 입주한 이후에 예. 앞으로 토통이 아주 복잡해서요. 토통이. 그러다가 이제 그 시에서 그 학교 앞에 도로를 신경에 따라 갈 수 있고 하시는데 이 안에 지금 토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시민 아파트하고 수림이 들어오는 관계로 이 통로가 맞아요. 제일 복잡해요. 근데 버스가 21번 노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꼭 통로를 바꿔 타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인데, 나이 많은 분들은 지하철을 가려면 바로 좀,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한 번에. 싶어 하는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요 두 가지. 그러면 저번에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버스편이 지금, 많이 불편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지하철을 타러 가시려고 해도 네. 한 번이 아니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도 보통 버스가 지하철을 다 경험하지 않나요? 많이 몰아서. 이게 터미널까지 나옵니다. 이 노선이
저희들은 여기서 타면 아예 탈 안전 탈 수 없어요. 왜 21번 노선이 신일 아파트 돌아서 양주학교 앞으로 해서 저 이천 중앙교 앞으로 해서 저쪽에서 군말로 갔다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여기서 바로 가는 방법이 없이 원스톤 노선을 먹고 21번 노선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아, 제가 본 21번 노선이 아마 제일 인수가 마치고 그러다 보니 한양도 돌았지요. 또 신일 어저께 또 근무 짓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교통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 그 지원금 줬다 치니까 네. 시에서 나온 게 15만원 도에서 나온 10만원, 25만원 그런데 그 사용처가 우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또 제가 생각하는 낭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처를 국가 그 재난금 25만원 준 것과 같이 공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비 받은 것은 직접 가서 사는 데 보면 어떤 분도 서민 가게를 좀 이용하려고 가다 보면 카드가 없는 데가 있고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달 음식들은 승부도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코로나 생기니까 식당에 안 가고 그냥 배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집이라든가 뭐 피자집 이런 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런 것이 잘 됐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사용처가 그런 데만 사용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그 나중에 할 때는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데. 예. 일단 그 예, 전철 지역 저기 인천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 제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버스를 이천시에서 운영을 하면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불편하신 대로 그때그때 반영하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 나오기 전에 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운수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예,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이제 경기도하고 이천시가 드리는 거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뭐 재난 지원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부나 이 경기도는 도지사 입장에서 이게 드리는 데 목적이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경제를 좀 그 상인들도 이렇게 그런 상인들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금을 드리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거. 그러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데는 사용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이 아닌 여기서 사용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께서 요거를 사용하는 곳을 다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거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자세히 좀 알려드려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보니까, 경기도나 이천시가 지급하는 그 재난 기본소득도 정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처럼 사용하게 하면 참 좋겠다. 그 의견은 제가 경기도하고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좀 소장님도 또 안 맞추시죠? 안 해? 왜 안 하세요? 저는 이제 CCTV 저희가 내년에 장기 수방 계획에 CCTV 설치가 돼 있어서 건의 사항에 이걸 올렸고요. 최대한 내년에 지원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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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씀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셔도 저한테는 부드럽게 안 하셔도 돼요. 올해 저 저희가 신문 사가지고 예.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 문서로 따면 드시겠다는데 네. 아까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찾아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CCTV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네. 그 장기 수선 충전금으로 잘 안 돼요. 모자라고 또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서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15년 더 했다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조금씩 이제 연한이 좀 지나는 것들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파트에 돈 들어갈 때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개인이 돈 쓰거나 회사가 돈 쓰는 거면 아 맞으면 그냥 쓰고 되는데 이게 행정은 참 그게 안 돼요. 막 그 돈을 써도 쓰는 절차 뭐 복잡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쓰는 일이니까 그런 규제가 있는 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제 이런 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필요한 부분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를 잘 찾아서 지금의 요구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 말씀을 듣고 그것이 펑크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들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것 CCTV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거를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조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요거는 빗책이에요. 네. 이거 얼마? 네. 근데 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 요거는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민, 저도 이제 시민, 공무원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 좀 넘은 거잖아요. 시민이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쭉 좀 다 따져보고 싶었어. 중앙정부가 하는 거, 경기도가 하는 거, 이천시가 하는 거를.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파악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가 생애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임신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애 주기 나이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마련한 그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어디를 잘 돼 있고 어디는 부족한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경기도가 하는 거를 해서 요거를 딱 만들어 책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내가 우리 아들 놈이 몇 살인데 이렇게 가면 요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혜택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르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르는 경우에도 이렇게 책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이 생각이 너무나 좋았던 거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다가 아주 편집도 잘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이제 그 좋은 정책 공모전을 해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우리 그 경기도로부터 또 돈도 예산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한 쪽입니다. 해서 여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요 책을 보면 주변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요걸 보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만약에 이걸 보면서도 이거는 없네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좀 우리 알려주시면 저희들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책이 점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우리 시민들의 삶에 좀 안정되게 가는 거고요. 요 책을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좋은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다 그냥 고안이를 안 해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이 아파트 때마다 생각나는데 아, 이 아파트가 옛날에 그 이천에서 재건축 아마 1억으로 아마 이게 승인돼서 아마 입주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 십몇 년 전에 그 저기 지금은 그 운영하셨지만은 그때 조합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하셨고 아, 했는데 특공이나 그 주목을 못 보고 아마 그 건강상에 그래서 이제 운영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 와 보니까 좀 생각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국민주택이 133제도가 시작했는데 아, 그 당시에도 이제 여기가 자연 녹지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뒤에 지금 공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전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고 회사장들도 잘 마무리가 돼서 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중포동장으로 온 지는 1월 1일자로 중포동으로 왔습니다. 와서 어, 노인회를 한번 그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노인회를 한번 들려서 인사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바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 인사를 못 드리고 이제 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우리 집중호우가 어, 8월 1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어, 등포동은 어, 지금 한 520mm 정도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 어르신들도 걱정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큰 피해는 없었고 어, 일본 도로가 좀 침수됐고 어, 이제 주택이 이제 침수됐는데 다 복구해서 지금은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천이 뭐 저 장원이나 율면 쪽에 이제 뭐 모가나 뭐 호금면 쪽에 설서 쪽이 이제 많은 피해를 봐서 여기다 시장님도 이제 바쁘시고 뭐 수혜민들하고 자원봉사들하고 뭐 군하고 같이 이제 복구하는데 바쁘신 과정에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뭐 현진 아파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 초에는 유난히 이제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어려운 시기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좀 계속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고 산발적으로 계속 확산돼서 저희도 방역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창고 화재가 나서 아마 이천 시민들이 아마 많이 놀라고 걱정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롭게 다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아마 시장님이 아마 이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아마 잘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올해는 아마 이천시가 아마 그 다른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재난 대응에 제일 대응을 잘한다는 모범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장님이 큰 아마 역량이 아닌가 생각하고 되고 어떤 저기 저도 그 시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때부터 아마 시장님한테 아무 고생하셨다고 한번 큰 박수를 쳐줘야 된다. 네, 여러분, 이제 저기 금년도 증포동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 증포동이 지금 6월 말 현재, 어, 5만 4천이 넘었습니다. 이천 인구가 한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 아, 4분의 1이 넘게 지금 증포동에 지금 생활하고 있고 있습니다. 증포동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증포동이, 어, 생활하기 편하고 아마 행복지수가 아마 높아서 아마 증포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증포동은 어 뭐 교육시설이 좀 많고 편의시설도 좀 다 갖춰져 있고 교통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어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또 증포동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아마 그게 올해 아마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어 증포동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아마 증포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현진 아파트도요. 그 뒤에 보면 아이산 보면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아마 주민들 아마 건강하고 실링했는데는 아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증포동이 이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올해 그 네 가지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하나는 그 저기 어, 롯데 그 아파트 가는데 지금 도시계 도로가 완공돼서 지금 이제 주민 불편이 좀 많이 해소됐고요. 지금 이제 그 아까도 저기 어르신분이 말씀했지만은 이 앞에 도로가 아 상당히 지금 저 앞에 도로가 아마 증신동과 그럴 텐데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 출퇴근 시간에 그 정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께서 이제 아흥 마흥간 지금 복화하게 보면 아마 지금 다리 공사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흥 마흥간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게 이제 내년에 완공 아마 되고 있고요. 또 갈산동에도 부발서 오는 그 337 지방도를 연결하는 거 있고요. 여기 현진 아파트를 지나서 여기 아리사거리에서 그 신둔천 황무로까지 또 한 1.4km를 도시객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아마 더 주포동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마 특포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다녀보시지만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시민들의 그 어려움이 뭔지 생각하는 게 뭔지를 꼼꼼히 챙기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중포동을 제일 많이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천 시정을 따뜻하게 펼쳐가는데 우리 중포동민이나 현진 아파트 주민들이 큰 격려와 박수를 아마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시장님은 도와서 중포동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아파트를 물론이고 행복한 동으로다가 만들 것 그걸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끝까지 요새는 좀 어렵지만 건강 관리 잘 유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공원 생기는 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공원 말씀하시나요? 체육공원. 아, 지금 체육공원이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뭐 계획 단계인데 지금 저기 아리사거리에서 그 송정도 가는 데 보면은 그 실내 체육관을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허가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7월 달부터 재차 공사가서 올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80평 정도의 실내 체육관을 짓는데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중포 동민들이 이제 5만이 넘는데 지금 뭐 건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 그 주변을 좀 더 크게 공원 기획을 해서 뭐 될 수 있으면 뭐 축구장도 놓고 뭐 테니스장도 놓고 족구장도 넣어서 그 주변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공원 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서 하면은 아마 중포 주민들도 아마 그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제 읍면동은 다 있는데 뭐 체육시설이 현재 없어가지고 시장님이 이제 지금 생각하고 하고 계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아마 중포동민들이 아마 시장님한테 아마 많이 좋아하시면 응원하시면 아마 시장님이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 공동체팀의 박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진 에버밀에서는 어떻게 주민 모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저희 다른. 아, 그러세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예를 들어 송정동 수리밀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 모임이 잘 되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재밌는 체험도 하고 엄마들이 모여서 작은 소품도 만들고 또 중포동 성경아파트에서는 마을의 화단 가꾸기를 주민분들이 모여서 또 저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내년에 또 3월달, 4월달에 또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리소장님 중심으로 사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사업 계획서 쓰는 거에서부터 진행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관심 갖고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이르기는 한데 이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장님 마무리 말씀. 네. 예. 사실은 말씀을 좀 이게 차트로 이런 일을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뵈면은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았는데 오히려는 이제 하신 말씀이 없으셔서 안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총장님 통해서 말씀을 나중에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햇볕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아버님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시설을 같이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저를 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마 중이에요. 계속 흐렸는데 그날 밤에 아주 반짝 좀 말 같은 거 구름이 없어가지고 저를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밤에 별을 보고 낮에 이렇게 햇볕을 보는 것만, 햇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실 행복한 거는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게 요즘에는 그 일상의 행복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니까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성과하고 이제 올해 성과를 뭐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우리 공직 2000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는지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만 2019년도에는 전국의 시군, 2000시와 같은 시군이 226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정책을 어디가 제일 잘하냐 했는데 작년에 우리 2000시가 저기 가장 잘한다고 해서 그 상을 받았고 예산도 받았고 상도 받았고 또 뭐 작년에도 평가가 이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올해도 이미 또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올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거보다 좀 약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가 우리 물류창고 화재 그것 때문에 38분 돌아가셔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또 2000시 자원봉사센터의 그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2020년도 정말 그 226개 그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교육기관, 뭐 광역 다 포함해서 325개의 모든 공공기관을 다 통틀어서 어디가 재난관리를 제일 잘하냐, 당당히 올해 우리 이천씨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사실 이제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건데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제가 걸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론도 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 또 교육청에 가서 이거는 제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이천시에서는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정한 그 기준이 아니어도 땅도 우리 이천시가 사고 건물도 우리가 이천시가 짓겠습니다. 그거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마음에 있어서 돈 대고 된다고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학군의 그 균형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래서 진짜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약속을 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쪼이고 쪼이고 쪼여서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아까 실내체육관 말씀드렸는데 그 송정로 저 길 건너가 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취임하니까 중포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아까 200평 좀 넘는 그 실내체육관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부족하죠. 지금 뭐 계속 늘어나는데요. 중포동이. 그래서 거기 그 실내체육관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다른 체육시설을 좀 다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몇 개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예,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더군다나 여기 중포동이 저기 아는 그 온천공원도 중포동 쪽인가요? 어떻게 네, 그렇죠. 네. 온천공원에 우리 이천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지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큰 거죠. 2,500명, 3,000명이 실내로 들어가서 행사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거기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이 이제 동지역이라고 해서 땅값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읍면은
땅이 싸니까 그 래퍼 지구모는 쉽게 사고 예산이 많이 안 들었는데 오히려 증포동이나 창전동 이런 데는 땅값이 어마어마하니까 엄두를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어지면 제가 보면 예, 오히려는 지금 그동안 그 생활 체육에 있어서 또 소외받았던 거가 충분히 보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으니까 과천 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 전에 이제 과천 시장님 나오기 전에 그 과천 시민들 데모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님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저거를 저 부동산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과천에 그 저기 전에 공원으로 쓰던데 그러니까 이제 과천 시민들은 이 네. 그러한 사정은 정부의 사정이고 우리 시민들이 쓰던 공원을 왜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거냐 우리 삶의 질이 안 좋아진다 반대한다 이제 시장도 거기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처럼 이 공원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 들어서는 그 땅이 수용당하는 시민들은,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겠죠, 그렇죠. 재산거리 조금이라도 저기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 그 토지 보상가가 현실화돼서 거의 지금 시가에 상응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야, 이게 나중에 가면 여기가 굉장히 오를 텐데, 예. 그런 것까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까지는 해줄 수 없으니까, 입선실로서도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 증포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공원의 위치는 어디다? 이 신사산이에요. 망연산이에요. 요거 아시죠? 이거. 예. 이 산이 아주 보란듯이 멋진 공원으로 탄생하는 거가 저는 증포동 주민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까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이제 산적한 그 스텝들 좀 있어서 지금 아무한테 얘기를 못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개발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미 그 공원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땅 소유자가 막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도 사실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사가지고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드는 설봉 공원보다도 훨씬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뭐 이런저런 뭐 행정, 정치, 뭐 다른 모든 이야기들, 공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시민들의 삶의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에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면 그건 잘하는 거일 수 없습니다. 네, 목표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천시 예산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원이 훨씬 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뭐 물론 필지 경비 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나가는 거 뭐 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시장과 공무원들, 시민들이 마음이 맞았을 때 쓸 수 있는 그 돈의 액수를 따지면 굉장히 큰 거예요. 다만 그것이 또 짝짝 찢어져서 좀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눠져서 쓰여지고 있을 때 그 단체나 개인은 그게 나을지 모르지만 그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천시의 마을 공동체가 몇 개나 있냐면 410개가 좀 넘어요. 410개가? 만약에 410개의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음식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그냥 대략, 물론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해먹는 거니까, 1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년에 12달인데, 12달 중에 10건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 얼마나 우애가 소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마을 하나당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000만 원이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될까? 41억이에요, 그래서. 넉넉 잡은 문제, 뭐, 50억도. 50억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머리를 잘하고 뭐 전문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한다고 해도 과연 아까 그와 같이 아,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 동네별로 잔치를 좀 하세요 라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을 넘어서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산을 쓰는 매체에 받는 그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시민 개개인한테 말씀을 줬지만 그것은 공공의 영역이 할 일은 아니고 적어도 조직, 공동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인데 만약에 마을을 넘어서 읍면동,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주면 그거가 또 주민들한테 가기까지는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하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사실 거기다가 돈을 주면 예산의 효율성은 최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마을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거가 우리 이천시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박선아 주무관도 저기 센터에 오셨지만 오셔서 그 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천시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형태의 그 마을들, 마을을 어떻게 하면 마을 단위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총장님부터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른 마을하고 달리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획을 해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도 있을 테니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요런 거는 우리 일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업을. 해서 해보면, 아, 좋으면 그대로 그건 가면 되고 또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본, 보건대는 마을이 행복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 이웃끼리 서로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천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칫 잘못 보면 너무 작다, 아주 큰 거 없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까 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는 포장은 좋지만 시민들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얘기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 총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뭐, 예, 우리 소장님 해가지고, 그렇게, 이 현재네버빌, 현재네버빌, 요 마을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갈 수 있을지, 그 사업을 구상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시에 요청하시고, 예, 주민들의 주머니를 조금 저기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0은 화목회의를 마치겠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네. 소장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선생님 몰라. 네, 안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게 보이려고 마스크 벗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